선거를 떨어진 입장에서 뭐 이런 데 나와서 떠드는 것 자체가 별로 개면적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지금은 좀 자숙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켜보다 보니까 좀 답답한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거 조작 문제인데 선거 조작과 관련해서 저는 이 선거 조작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규명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미래를 너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제하고는 그렇게 꼭 배치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 문제를 또 파헤치고 또 선거 제도, 사전 선거 제도가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일자가 4월 15일이 아니라 10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된 문제라든가 왜 사전 선거는 이틀하고 본 선거는 하루밖에 안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치명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기로 제발 좀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작의 문제도 이렇게 쭉 그 케이스들을 보면 분명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권자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면 선관위가 규명을 하고 또 정치인들이 규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국가에서의 책무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아마 정규재 주필님의 걱정은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우리가 그게 안 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출구가 없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뭐 그것이 옳고 그르건 간에 통합당이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과연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힐 부분들은 끝까지 밝히고 개혁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정치 일정들을 포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성을 하고 앞으로 할 것들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경계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잘 두 개를 다 병행해서 저는 정말 이제는 점점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면 지금 외연 확장 중도 얘기 계속 하는데 사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도 제가 신동아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이번 주쯤 나올 것 같은데 중도라는 것은 유권자는 이제 중도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양쪽을 이렇게 보고 또는 진영을 보고 그때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쪽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유권자일수록 중도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저는 중도가 있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은 뚜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영을 너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자기 주관과 소신은 있어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럴 때마다 여기를 지지하고 저기를 지지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회주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은 자기 소신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중도다 뭐다 다 좋은데 우리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상처들을 지지층이 입었습니다. 첫 번째 공천 과정에서 정말로 보기 흉한 것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상처를 입었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전략이 없고 아젠다도 없고 선거의 기본 전략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복잡한 거 떠나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선거 캠프가 전략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도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다들 종로에서 컴지에서 머리 코박고 정신없이 뛰느라고 선거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고 또 선거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가닥을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그것을 규명할 사람은 규명을 하고 또 제도를 개혁할 사람은 하고 미래에 대해 준비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교통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이 좌절하고 지금 울면서 이 허망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화시키고 그들을 달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그런데 이 지지층의 안정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토끼 잡으러 가봐야 이 밑바닥에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지층 안정화를 하고 그리고 외연 확장에 가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보수다 진보다라는 말이 지금의 보수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게 불리하다 이런 말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 철학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가 뭐냐 하면 한국의 보수에 대한 이미지 이걸 불식시켜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해하는 한국의 원래 보수 그러니까 1970년대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어오고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그 보수 세력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보수 세력이 마치 기득권 세력인 것처럼 이해되고 또 실제로 그 보수 세력을 계승해온 지금의 현재 보수 세력은 기득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80년대 박정희 시대를 비롯해서 처음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보수 세력은 정말로 밑바닥의 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을 먼저 앞장서서 해왔고 그리고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나아갈 방향 경제 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를 해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기대 이런 것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살렸을 때 한국의 보수가 국민의 전반 특히 서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한국의 보수는 고관대작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잣집 도련님 부잣집 왕자님과 공주님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재벌의 창업자가 위대한 재벌을 만들었지만 그 2세, 3세들이 많은 말썽을 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하면 공주님, 왕자님, 고관대장 이런 이미지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아무것도 세상의 서름을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을 업신여기면서 잘난 척하는 이런 이미지가 되어 있고 또는 이제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뭐 이렇게 보면 이 꼴통이다, 뭐다, 꼰대다 이런 이미지가 되는데 그게 원래 대한민국의 보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되 체제를 위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거의 그 처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책임을 지고 그래서 사회보장을 강화하면서 국가가 나아갈 방향 이렇게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산업정책 강력하게 펴나가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저는 국민들이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너무나 이제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 이 무너져 있는 이 불안정한 어떤 지지층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저만큼 정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가보자라고 하면서 엄청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 국민의당에서 안철수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보자. 그때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중도 또는 실용적인 당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실험들을 했지만 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라는 것은 지지층이 택하는 것이지 정치 세력이 중도를 표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진보는 사실은 가짜 진보고 체제 위협 세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그 국가의 근간을 이어나가는 보수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보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유럽의 무슨 귀족들이 얘기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한 그런 대한민국의 한국 보수의 원천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의원님 말씀 중에 예. 죄송한데요. 7분 지나서 지금 10분 쓰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또 말씀을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당은 계층 기반과 그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정치 세력은 조직화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 기반 가장 강력한 지역이 호남과 영남인데 그 외에 물론 뭐 충청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 영남과 호남 지역이 굉장히 공고하게 양 세력에 의해서 이미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남을 가보면 그냥 무조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당이야. 그리고 그 내용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그 당을 지지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깬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층 기반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좀 잘못됐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오히려 강남 좌파처럼 돼서 기회주의적으로 돼가지고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서민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마치 보수가 서민들을 외면하고 이 기득권을 지지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돼서 서민들도 또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잡으려고 한다면 신당이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왜 한계가 있냐. 우리나라 정치의 그 선거 제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득권이 없는 당이 그것을 뛰어넘기 굉장히 어렵고 지난 선거에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 비례 연동형 비례를 한다 그래서 저도 전진당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지만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당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당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하다 안 되면 그건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신당 창당. 그리고 그 신당 창당은 상당히 결집이 돼서 이미 세력화가 되어 있는 세력들이 신당으로 이렇게 결집해 나가야지 세력화가 되기 전에 흩어져 있는 세력들을 모아서 처음부터 밑바닥에서 신당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물론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아까 그 저기 김대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당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래서 오큐파이 파티를 하자. 마음에 안 들면 당원들이 바꾸면 됩니다. 당의 주인은 국가의 주인은 주권자는 국민이고 당의 주권자는 당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원이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당은 제가 볼 때 5만 명만 책임 당원이 제대로 들어가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광화문에서 200만 명이 나왔다 100만 명이 나왔다 이런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냐? 그것은 군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흩어져 있던 수많은 군중일 뿐이지 그 군중이 조직화되고 의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중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힘을 발휘하려면 조직 단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조직화되고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그럼 조직화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간 조직책들이 있고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맨 위에 수장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각 수장들이 모여서 원탁회의를 만들고 그 수장들이 협의를 해서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면서 협의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냥 막 서로가 자기 목소리 떠들면서 그냥 많이 모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결정을 협의해서 연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중간 리더들 그리고 풀뿌리 리더들이 그들을 또 그 군중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방에 있는 평범한 그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뭐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가? 왜 당원들이 이 당을 접수를 해서 당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론을 쓰셨습니다. 네, 곧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뀔 수 있다. 제가 민주당에서 조직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저쪽 조직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아이라면 저쪽은 어른이 상태입니다.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세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또 뭐냐? 단체장입니다. 아까 보궐선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당의 이 당의 단체장들은 어찌해서 당하고 아무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관선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구청장 나가고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구청장 나가고 시장 나가고 다 해가지고 거기에 시민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 단체들도 광화문만 나오시지 말고 풀뿌리에서 한 조직 한 조직을 하면서 3명이든 5명이든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이 그 NGO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전파시키는 이런 것을 저는 한 5년 정도 하면 그래도 우리가 7년 후에는 집권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